확산세가 지역에서도 심상치 않습니다. 대구는 지난해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6일 연속 50명 이상이 나왔고 경북도 70일 만에 다시 3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경주에서는 다음 달 8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며 확산 양상입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경주시와 대한축구협회가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다음 달 11일부터 2주간 개최할 계획인데요. 전국에서 8천여 명의 선수단이 한꺼번에 경주로 몰리게 되는데 과연 이 시기에 대규모 축구대회가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비상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27일부터 3단계로 거리두기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경주의 확진자 수는 515명, 인구 대비 발생률은 포항이나 구미시보다 높습니다. 불과 지난 열흘 동안 경주 지역 확진자도 40명이나 발생했고 하루에 5명 이상 확진된 사례도 4번 발생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주시와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2주간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풀리그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풀리그 방식으로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경주에서 더 오랜 기간 머물면서 축구를 즐기고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 500여 개 유소년팀 8천여 명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지역 확산에 대한 경주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위험하죠. 경주 지금 청정지역이라고 많이 지금 저거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외곽에서 그만큼 사람이 들어온다면 무섭죠. 우리 주민으로서는. 아무래도 많이 오면 확진이 또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경주 시민들도 전부 다 지금 조심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뭐 어디 나가는 것도 조심하고 또 뭐 음식점에 가는 것도 다 조심하고 있거든요. 반면 경주시는 참가 선수단에 대한 PCR 검사와 무관중 경기를 통해 코로나를 방역할 수 있고 관광 비수기에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크다며 대회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이를 지켜보면서 더 상황이 나빠지면은 또 그에 맞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게 됩니다. 코로나19 비상 국면에서 전국 규모의 축구 대회로 인해 경주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에게 큰 파장과 피해를 끼칠 수 있어 경주시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국무총리 소속 포항 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간 포항 지진 진상에 대해 조사한 사항을 내일 오후 2시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진특별법 제정에 따라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연장해 지열발전 부지와 시추 장비를 현장 조사하고 관계자 대질조사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포항에서는 오늘 하루 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경북 전체로는 5월 20일 이후 70일 만에 다시 3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대구에서도 지난해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6일 연속 5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 55명 나왔습니다. 중국 필리핀 식료품점 관련 6명이 더 나와 누적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구 주점 5명, 북구 유흥 주점 3명, 달서구 동전 노래방 3명, 수성구 헬스장 2명, 달서구 자동차 부품 회사 1명, 감염 경로 불분명 11명 등입니다. 성문시장에서도 이틀 사이 상인 5명이 확진 판정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6일 연속 50명 이상 나온 건 지난해 3월 중순 1차 대유행이 지난 뒤 처음입니다. 경북에서도 지난 5월 22일 33명 이후 가장 많은 3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주와 구미에서 각각 6명, 포항과 경산 각각 5명, 안동 4명, 김천과 상주 각각 3명,
영천 1명 등입니다.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확산세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점을 향하지 않았다고 전국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유흥이나 일반 주점에서 시작되었는 게 바이러스의 영향과 또 휴가철 또 20대, 40대 영향으로 해서 대구 전역으로 퍼졌고 방역당국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거리 두기를 높이고도 큰 변화가 없다며 방역수칙을 더 강화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적인 모임의 통제력이 약화돼서 모임 중심의 감염들이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다중이용시설 등 어떤 시설 기반의 감염들이 확산되는 경로들을 적절히 통제하고 못하고 있는 것인지 등등을 평가해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좀 나타나는 약한 부분들을 강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활동성과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방역수칙 강화에도 불구하고 4차 대유행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주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20대 보육교사가 3살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9일 아이가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는 아이 가족의 신고가 접수되어 CCTV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달 분량의 CCTV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항공대가 의사를 대상으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4년 과정의 의과학 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교수를 초빙합니다. 초빙 분야는 신경과학과 면역학, 줄기세포, 뇌과학, 분자영상학, 화학면역학, 헬스케어와 신약개발 등입니다. 포스텍 의과학대학원은 내년에 신입생을 뽑아 2023년부터 수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포스텍은 의학과 공학을 융복합해 신약개발과 의료장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되는데 카이스트에도 유사한 대학원이 개설돼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경주시 양북면 봉길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81살 해녀가 물 위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 해녀에 의해 발견된 해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오늘 오후 5시 반쯤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7번 국도 옆 편의점에 화로차가 돌진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 영덕 황금은어 축제용 은어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됩니다. 영덕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축제용으로 양식 중인 황금은어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가격은 1kg당 15,000원이며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영덕군 지품면 영덕 황금은어 생태학습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계인 울진 최북단까지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경북 동해안 양식장에서 물고기 폐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4일 울진군의 한 양식장에서 강도다리가 집단 폐사한 것을 시작으로 어제까지 울진 두 곳과 영덕 세 곳, 포항 한 곳 등 모두 여섯 곳에서 물고기 5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강도다리 등 넙치류의 경우 적정 생육수온이 약 20도인데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동해안의 표층 수온은 27도까지 상승해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동해안시군은 양식 어류 조기 출하를 유도하며 액화산소와 냉각기, 순환펌프 등을 지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포항 지역 야외 물놀이장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포항시는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을 비롯해 양덕 한마음체육관, 도움산 산림문화수련장, 기계면 농경철기문화테마공원 등 모든 야외 물놀이장의 운영을 다음 달 8일까지 중단했습니다. 포항시는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이 1단계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며 3단계가 지속될 경우 운영 중단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휴가철 포항을 찾은 관광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 경북도와 함께 특별점검을 벌입니다.